정부가 잠정 집계한 지난해 출생아 수는 40만 6천 명으로 역대 최저 기록인데요. OECD 국가 중에서도 최하위 수준으로 15년째 초저출산 국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반면 늦은 결혼으로 인한 산모의 고령화로 조기 출산, 저체중 출산과 같은 미숙아 수는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미숙아 집중 치료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임신 주수 37주 미만에 태어난 아기를 말하는데 최근에는 미숙아라고 하기보다는 한글 새 이름인 이른둥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이 이른둥이는 세상에 빠른 출발을 한 아기란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른둥이 출생 원인으로는 조기 양막 파열, 조기 진통 등이 가장 대표적인데 하지만 대부분은 그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산모 나이가 너무 어리거나 또는 35세 이상으로 나이가 많은 경우, 그리고 급성 또는 만성 질환이 있는 경우에 또는 다태아인 경우, 또 자궁 기형이나 전치 태반, 임신 고혈압, 임신 당뇨 등의 산과적 질환이 있는 경우, 태아가 상태가 안 좋은 경우에 이른둥이로 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엄마 뱃속에서 37주를 다 채우지 못하고 태어나거나 출생 시 몸무게가 2.5kg 미만일 때 미숙아 혹은 이른둥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엄마 뱃속에서 덜 자라나온 이른둥이, 미숙아는 체온 조절과 호흡 유지 등의 어려움을 겪습니다. 피하 지방 조직이 얇고 솜털이 많아서 혈관이 비쳐 보이기도 하고 머리 전체가 몸에 비해 큰 것이 외형적인 특징입니다. 이들은 체온 조절을 자기 스스로 하지 못하여 저체온에 빠지기 쉽고 면역력이 약하여 감염되기 쉽습니다. 호흡 중추의 호흡 조절 능력이 만사가에 비하여 미숙하여서 스스로 호흡을 정지하고 청색증이나 섬맥이 동반되는 무호흡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혈뇌 장벽이 미숙하여 비교적 낮은 빌리루빈 수치에도 핵황달이 발생하여 뇌손상을 일으킬 수 있으며 그래서 출생 초기부터 광선치료를 시행하게 될 수 있습니다. 면역체계가 약하고 신체장기가 미숙한 상태로 태어난 이른둥이는 호흡기를 비롯한 여러 장기에 다양한 합병증을 일으킬 위험성이 높은 만큼 적절한 치료와 보살핌이 필요한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폐나 호흡기 질환을 조심해야 한다고 합니다. 갈비뼈가 연하고 갈비뼈 사이의 근육이 약하고 또 횡격막의 힘이 약해서 충분한 호흡을 할 수 있는 힘이 약합니다. 특히 폐포가 펴지게 하는 폐 표면 활성제가 부족해서 폐포가 자꾸 접히게 돼서 숨을 쉬기가 어려운 호흡곤란 증후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관 자체의 미숙으로 장으로 가는 혈행이 부족해서 허혈이 발생하고 감염에 의해 괴사가 진행되는 괴사성 장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에는 복부 팽만, 혈변, 무호흡, 폐혈증, 쇼크에 빠지기도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장관 천공이 발생해서 응급수술을 시행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른둥이, 미숙아에게 나타나는 합병증으로는 신생아 호흡곤란 증후군, 기관지 폐의 형성증, 뇌실내 출혈, 괴사성 장염, 미숙아 망막증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기술의 발달로 미숙아의 생존율도 많이 향상됐고 합병증도 많이 감소했는데요. 최근에는 생존 한계로 알려진 체중 500g이 안 되는 초극소 미숙아의 생존율도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숙아, 이른둥이의 생존율과 예후는 무엇보다 출생 직후의 초기 치료가 중요합니다. 초미숙아일수록 출생 초기 치료가 중요합니다. 신속하고 안정된 치료로 여러 합병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30주 미만인 경우에는 출생 분만 현장에서 호흡곤란이 보이면 즉시 기도관 삽관을 시행하고 인공 폐계면 활성제를 기도관 내로 투여하게 됩니다. 이후에 체온 유지를 돕기 위해서 충분히 가온되고 가습된 인큐베이터로 옮겨지고 그곳에서 인공 환기기로 호흡을 도와주게 됩니다. 출생 초기에는 수유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해서 인공 영양주사를 중심정맥도관을 통해서 투여하게 되고 또 괴사장염을 대비하여서 수유를 단계적으로 위관을 통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신생아 집중치료센터에서는 온도와 습도를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인큐베이터를 비롯해 인공호흡기,
심폐소생술 장치, 특수 감시 장치 등을 완비해 24시간 집중 치료하고 있는데요. 이른둥이 미숙아 출생률이 증가하면서 신생아 집중 치료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출산율은 감소하고 있지만 고연령 산모 및 조산 산모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인공임신 수술 등에 따라서 다태아 증가가 고위험 신생아 출생에 더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체중 출생아의 생존율 향상에 따른 장기 입원 신생아 수가 증가되고 있어서 신생아 집중치료 병상 수요가 더 증가되었습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이러한 신생아 집중치료 시설 그리고 의료진이 부족해서 보건복지부에서는 2008년부터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보통 34주 미만의 미숙아들은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 집중치료를 받은 후 퇴원을 하게 되는데요. 퇴원을 하더라도 미숙아의 경우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보호자는 퇴원을 앞두고 집중적으로 교육을 받게 됩니다. 교정연령 35주에서 36주 이상이 되고 체중이 2000g 이상으로 증가되면 또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체중 증가가 이루어지고 실온에서도 체온 유지가 가능하며 호흡곤란이 없고 수유가 원활히 진행되고 무호흡 섬맥이 보이지 않을 때 퇴원하게 됩니다. 간혹 기관지 폐의 형성증이 남은 경우에는 맥박 산소포화도 측정기와 가정용 산소를 가지고 퇴원하는 경우도 있고 무호흡에 사용하는 약물을 복용하는 상태로 퇴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잘못된 의학상식을 바로잡아 건강도 지키고 상식도 키우는 Yes or No! 이른둥이, 미숙아는 성장 발달이 느리다는데 사실인가요? 아닙니다. 이른둥이를 출생하여 큰 합병증이 동반되지 않은 경우에는 성장 발달 지연이 꼭 동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만사가에 비해 지연 발생 가능성이 있어서 4개월, 7, 10개월, 15개월, 24개월, 36개월, 그리고 만 6세에는 필수적으로 성장 발달을 평가하게 됩니다. 잘못된 의학상식 계측이 Yes or No 두 번째. 이른둥이, 미숙아 예방접종은 태어난 날을 기준으로 하나요? 네, 맞습니다. 미숙아에서 모든 평가가 교정연령을 기준으로 하는 것에 반하여 예방접종은 태어난 날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보통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 입원해 있는 동안은 생백신은 접종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BCG는 퇴원 후에 시행하게 되고 반면 B형 간염의 경우에는 신생아 중환자실 내에서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체중이 2kg 이상 되었을 때 첫 번째 접종을 시행하고 그 이후 한 달 뒤에는 두 번째 접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신생아 집중치료의 발달로 이른둥이, 미숙아들의 생존율 및 예후가 크게 향상됐습니다. 하지만 이른둥이들이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려면 신생아 집중치료센터 퇴원 후에도 2, 3년 동안은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른둥이 퇴원 시점은 출생 100일이 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퇴원하였다고 해도 교정 100일 정도까지는 아직 몸의 면역체계가 미약하여 감염성 질환에 걸리기가 쉽습니다. 또한 RS 바이러스 유행 시기에는 모세기관지염에 걸려서 고생하는 경우가 많아 퇴원 후 많은 사람들과의 접촉은 자제하시기 당부드립니다. 또한 청결한 주위 환경, 손 씻기 등의 일반적인 육아 주의사항을 잘 지키도록 합니다. 미숙아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이른둥이라는 새 한글 이름을 사용하고 있지만 이른둥이에 대한 사회적 편견은 여전히 존재하는데요. 이른둥이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적 인식 변화와 함께 제도적 지원이 좀 더 뒷받침되어야겠습니다. 메디컬 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새로운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